먹고 놀기만 해도 순삭되는 요즘. 그래도 여자 축구를 놓칠 수 없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2022 위클리 떡해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인천현대대철과 수원FC 위민의 개막전 경기입니다. 초반부터 허리 싸움에서 너무나 뜨거운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전반 22분 먼저 균형을 깨뜨린 팀은 역시나 디펜딩 챔피언이었습니다. 무게중심을 잃지 않았던 최우리,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놀라운 가마차기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후반전에도 전투력 넘치는 황소의 돌진은 계속됐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수비의 방해로 슈팅에 어려움이 있었고, 넓은 공간을 활용하며 슛을 시도했지만 임팩트가 정확하지 않았던 최우리,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비 진영에서는 노련함을 보여주며 소유권을 지켜내는 데 성공하기도 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이끌었습니다. 지치지 않는 황소, 83분에는 헤딩으로 수원의 골문을 위협하며 승리만을 원했습니다. 안영진 캐스터가 뽑은 1라운드 개막전 퀸 오브 더 매치는 최우리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 화천과 경주, 이 경기엔 어떤 장면들이 담겨있을까요? 전반전 11분 경주가 문을 두드립니다. 김진희 짧은 패스, 김상은 조준! 오! 크로스바 택! 0점 조준하는 김상구, 김상은. 우리 상구스를 계속 지켜봐주세요. 전반전 21분 정영아가 띄워줍니다. 맹다히 키를 넘겼고요. 김상은! 득점 성공! 야, 골대에 맞췄던 김상은 이번엔 완벽한 득점으로 장식합니다. 경주가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전반전 32분 경주의 맹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크로스 연결, 최수진, 멀리 가지 못했어요. 김상은의 패스, 김진희! 추가골! 2대0까지 도망가는 경주 한수원! 상대 수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상은의 패스 좋았고요. 김진희, 완벽한 마무리! 전반전 38분 따라가야 되는 화천에게도 기회가 옵니다. 위재현의 패스 좋았고요. 이수빈 등지고 버텨줍니다. 그대로 슛! 뚫어냈습니다! 따라가는 만회골 2대1! 이수빈의 아크로바틱 중거리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후반전입니다. 47분 만회골의 주인공 이수빈, 다시 한번 왼발! 그러나 이번에는 살짝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수빈의 경기력도 심상치 않은데요. 후반전 57분 오늘 받쳐주는 역할을 정말 잘해주는 나희 선수인데요. 김상은, 박예은, 그리고 나희까지 치고 달려갑니다. 성큼성큼 그대로 슈팅! 세컨볼! 네, 세컨볼은 수비가 걷어냈습니다만 역시나 나희, 한번 잡았다면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이태곤 캐스터가 뽑은 오늘 경기 퀸 오브 더 매치, 경주의 상부스 김상훈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는 창녕 WFC와 세종스포츠토토의 개막전 경기입니다. 전반전 초반 기세를 잡은 쪽은 세종이었습니다. 김소은 날카로운 프리킥, 신담흥을 거쳐 내냄! 하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후 창녕도 공격 기여를 올렸습니다. 나나세의 돌파 시도 내줍니다. 박지영 컷백! 하지만 세종에는 강가위가 있었습니다. 잘 차고 잘 막았다는 표현, 이 두 선수에게 어울리겠죠. 이후 양팀의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전반전 17분 세종의 공격, 김수빈의 탈압박, 좋은 흐름, 세종 공격 숫자가 많습니다. 내냄! 골문을 벗어납니다. 위기 다음에 기회라는 말이 있죠. 전반전 40분 창녕의 코너킥, 나나세 막힙니다. 또 한 번, 그리고 마지막 이네스까지. 6탄 방어 세종, 그 중심에는 야심모드 강가의 골키퍼가 있었습니다. 균형을 유지한 채 돌입한 후반전, 팽팽한 균형은 후반전 60분에 깨졌습니다. 창녕 WFC의 프리킥, 장혜원 재빠르게 나나세에게 꺾어줍니다. 들어갑니다. 유니서 선수가 창녕 WFC의 선취점을 안겨줍니다. 마지막까지 알 수 없었던 두 팀의 맞대결, 결국 창녕 WFC가 리드를 지켜내며 개막전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안동희 캐스터가 선정한 퀸 오브 더 매치, 그 주인공은 창녕 WFC의 유니선 선수입니다. 공수에서 완벽한 모습과 함께 개막전 승리를 안겼던 유니선, 앞으로도 좋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